갖고 있는 거고. 아. 일단 몸으로 먼저 느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 혹시 인적 자원을 동원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분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싶나요? 지금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를 받았다면? 네. 문제와 관련 있는 지인들을 찾아야겠죠. 아, 그렇죠. 아, 아까는 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으신 예, 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건 좀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네. 전문적인. 네. 예. 알겠습니다. 외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저돌적이시고. 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면접관들의 심화 질문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최종 심층 면접을 남겨두고 있는데 별도 네. 마련된 심층 면접장으로 이동을 해서 네. 또 따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직자 여러분, 또 면접관 우리 세 분, 별도 심층 면접장으로 네, 가시죠.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좀 동의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사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별도 면접 시간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기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취업의 길 일자리 119가 함께합니다. 네. 구명정, 대중 선박 연구 분야가 되겠는데 네. 최진 씨 어떻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선박 연구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공학이라든가 기계공학과 같은 공학 관련하는 학을 전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캐드나 카티아와 같은 이런 설계 관련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모형이라도 미리 선박 관련 도면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생산에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학 시절에 이런 보트나 선박 관련 연구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경진대회에서 그 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만 가지고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관련된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희망나침반에서 이 구명정 산업의 그 전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2010 1사분기 세계 선박 수주량 51% 점유. 조선강국 대한민국. 1년에도 수십, 수백 척씩 건조되는 대한민국의 선박이 전 세계 해상을 누비고 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선박들도 이거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바다로 나가기 전 안전대책은 필수. 그리고 그 안전은 바로 내가 지킨다. 작지만 강한 힘. 바다의 수호천사 구명정 산업을 주목하라. 당시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했다는 영화 타이타닉. 영화에서처럼 이전의 구명정은 평범한 보트의 모양이었다. 하지만 구명정이 달라졌다. 작은 잠수원처럼 생긴 요 녀석이 바로 오늘날의 최첨단 구명정. 안전성이 높아진 건 물론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이제 일반 구명정이라고 하는 그 중력 강압식 구명정 같은 경우는 본선의 선미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약 본선의 양옆에 설치가 되는 구명정으로서 벤치형으로 사람들이 앉기 때문에 작은 구명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형 구명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선이 빨리 침수가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건데 단시간 내에 빨리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구명정이다 보니까 1인 1좌석제가 도입이 돼서 이게 좌석이 이제 굉장히 크고 넓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해상에서의 인명구조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구명정. 그만큼 구명정에는 일반 선박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다는데 구명정의 외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 이곳에선 일반 조선소와는 다르게 강철 대신 유리 섬유로 된 복합 소재를 사용해 자그마치 20번이나 덧바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하면 일반 선박의 3배 이상 되는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선박에 한 20m 이상에서 자유낙하를 해가지고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는 일반 선박보다도 강도나 두께에서 그 비중을 두고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타입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엔진. 해상용 엔진을 개발하는데도 수많은 개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해상용 엔진이다 보니까요. 자동차 엔진하고 좀 달라서 바닷물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히 부식에 방지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총 두 번에 걸쳐서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해상 장비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 인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찾아드시고 개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키라고 하는 건데요. 스마트키의 개발은 엔진의 자동 예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명정이 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선 250여 가지의 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수면 위로 떨어졌을 때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드롭 테스트, 바람이나 파도에 구명정이 전복됐다 해도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체 복원 테스트, 구명정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본선에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충격 테스트, 때론 기능을 잃은 다른 구명정까지도 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 예인 능력 테스트 등을 위해 많은 개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최근엔 해양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구명정 산업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화물선과는 달리 수천 명의 사람을 수용하는 크루즈선은 승객의 수만큼 구명정의 좌석수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도 최대한 커야 되고 또 큰 만큼의 보강적인 구조 설계가 돼야 되고 크루즈용 구명정은 일반 구명정에 비해 가격이 10배 이상 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에 힘을 실어줄 구명정 분야 인재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예, 이 좌석 하나당 사람이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이 수용 인원 능력이 지금 150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명정은 선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므로 선박이 건조되는 한 구명정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척수순이라든지 일획선에 비치되는 보트는 앞으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연구 개발 및 설계에 대한 전문 인력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영화 타이타닉에서 본 기억 있으시죠? 네. 네.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명정 산업에 관련된 직업은 또 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센터장님? 예, 그 선박과 관련된 모든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명정의 설계자부터 그 선박 재질과 관련된 신소재 개발자 그리고 이제 제작 공정에 따른 생산지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경 기준에 적합한 선박이 제작될 수 있도록 선박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선박 환경 기술자나 해양 오염이 없는 선박에서 활용 가능한 대체 연료를 개발하고 있는 그 선박 대체 연료 개발자와 같이 환경 분야의 일자리와 융복합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이 지원자들의 본보기가 될 선배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취업의 기술 함께 하시죠. 2010년 10월 16일. 고요한 울산 앞바다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드디어 낙하 준비 완료! 35 프리폴 25.7m 런칭 하이트 런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낙하! 8톤짜리 구명정 한 척이 27.5m 상공에서 낙하한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말끔히 모습을 드러내는 구명정. 성공이다! 모두가 환희에 찬 이 순간 오늘의 주인공 한 말씀 하신단다.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들 말아요. 내가 만들었어요. 구명정 개발의 선두주자 정현우의 성공 비법을 소개합니다. 울산에 위치한 한 구명정 제조업체. 개발팀에선 신형 구명정 개발이 한창이다. 모두들 전문가답게 설계 작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가 싶더니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 복잡한 구명정 설계도를 마주하고 모두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팀장님! 어머, 팀장님! 팀장님! 뭐가 문제야? 나한테 얘기해. 이 부분 설계는 내가 볼 때는 좀 더 샤프하게 가져야 돼. 지금 엔진 마력으로는 이거는 요 선형으로는 어려워. 구명정계의 맥가이버라고 불릴 만한 문제 해결 능력의 소유자 정연호. 그도 지금의 실력을 쌓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대학 시절 선박해양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연호 씨. 조선강국 대한민국을 뒤로하고 호주행을 택했는데 소형배에 대해서 어선 내지는 혹은 이제 타고 다니는 보트들 낚시보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 수입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큰 조선소에서 큰 배를 만드는 것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는 어디서 만들고 있는 조차도 몰랐죠. 그렇게 작은 배의 다양한 쓰임새의 매력을 느껴 소형 선박 산업이 발달한 호주로 떠나 무작정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120여 장의 이력서를 썼을 때쯤에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Hello?
어? Really? You take my hand. Wow, you need me. Okay. Yeah. 마침내 알루미늄 소형 보트를 만드는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된 연호 씨. 그곳에서 현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도면을 보고 제작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6개월 후 큰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당당히 취업문을 두드렸다. 라이프 보트거든요, 구명정은. 그러니까 같은 보트입니다. 소형 선박에 대한 경험 내지는 또 혹은 소형 선박에 대한 도면 이런 부분들을 접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충분히 많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몇 안 되는 소형 선박 업체 중 한 곳에 취업하게 됐고 입사 후에도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제 구명정 인생의 역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한 권씩 늘어난 연호 씨의 구명정 비책이라고나 할까? 많이 보는 만큼 철저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연호 씨의 철칙.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고 기록해두었다가 실제 구명정을 개발할 때 이렇게 또는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봤다. 그렇게 수많은 연구와 실패, 도전을 반복한 끝에야 개발된 구명정. 당시에 분명히 다 같이 타기로 테스트 전에 서면으로 약속했어요. 근데 저 혼자 지금 타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 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만든 구명정은 내가 직접 테스트한다. 완성된 구명정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탑승해보는 떨리는 순간. 그리고 무사히 테스트를 마쳤을 때의 기분은 그야말로 날아갈 듯하다. 그렇게 구명정과 함께해온 10년. 연호 씨는 이제 구명정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 충분한 검증과 또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요? 단지 좀 외롭죠, 혼자 타면. 애인을 만나러 가는 듯 가벼운 발걸음. 그건 바로 연호 씨가 가장 아끼는 요 녀석 때문이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있었냐. 아, 이건 제가 한 2년 정도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수입 구명정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이 구명정. 연호 씨가 직접 낸 아이디어로 개발된 한마디로 위대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위, 아래를 따로 조립하고 조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자가 엔진 등 2-300kg 되는 물건을 먼저 선행 탑재하고 조인을 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자그마치 이틀 이상이 빨라져요. 국내 1호입니다. 외형을 세로로 접합하는 원래의 방식에서는 접합 후 작은 문을 통해 엔진 등의 장비를 집어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연호 씨는 외형을 위아래로 접합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그 결과 내부 장비를 탑재 후 뚜껑처럼 윗부분을 덮기만 하면 완료! 수년간의 연구개발 노력에서 나온 발상의 전환이었다. 이로써 구명정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된 연호 씨. 하지만 연호 씨는 앞으로의 목표가 더 크다. 작은 구명정에 큰 꿈을 담아 바다를 수호하는 세계 최고의 구명정 개발을 꿈꾼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구명정 산업은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서 기술력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끊임없는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구명정 산업을 세계 최고로 이끄는 구명정 산업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회장님 어떻게 마음의 결정하셨나요? 아, 결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저희가 옆에서 봤는데 계속 적으시면서. 예, 그럼 예. 최종 합격자 오늘 몇 명을 뽑으실 계획이신가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와 함께 하고 싶은데 예. 저희 회사의 인력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는 예. 두 명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지원자가 네 명이니까 네 명 중에 두 명의 합격자가 네. 잠시 후에 그럼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이 예. 어떤 분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구직자들의 마지막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지식인 노철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패기로 도전하겠습니다. 끈기의 사나이 김건동. 생즉필사 사직필생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순수 청년 추교율.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내구성이 강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열혈남아 조자연.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스마트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노철민, 김건동, 추교율, 조자연. 영광의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오늘 지원자들은 정말 오늘 합격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네.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자 그중에서 두 명이 합격자를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희망 릴레이 일자리 119 최종 합격자 발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합격자는 가장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두려움 없는 용기 그걸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네.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격자는 조자연 씨입니다. 아~ 조자연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네. 좀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유머로 무장된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네. 그런 멤버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합격자를 바로 연이어서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아, 예. 예. 두 번째 합격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노철민 씨입니다. 노철민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게 사진입니다. 네. 자, 우리 먼저 조자연 씨부터 소감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네. 감사합니다란 말밖에 못 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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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겸손해요. 어때요? 지금 텔레비전 누구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한테도 몇 시에 방송한다고 말 안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들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지?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보는지 지금 모르는군요. 예, 사실 아무도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다시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주변에 네, 아마 전화 한번, 갔을 거예요. 네, 아들 나온다고.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굳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예. 역시 깔끔합니다. 밥상 크게 차리셔야겠네. 네, 네. 네. 노철민 씨. 우선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뽑아주신 만큼 제 역량을 최대한 회사에 펼쳐서 인재 가장 큰 네. 인재로 인재 네.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노철민 씨가 참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시네요. 그래요. 지금 누구보다도 가족들 네. 아내분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결혼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제 뱃속에 8개월 되는 저희 2세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의 한 가정의 우수한 가장이 되고 지금 보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 영광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회장님께서는 이동을 네. 해서 이쪽으로 네. 가셔야 됩니다. 예. 로고를 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합격하신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아쉽게 탈락하신 두 분께는요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자 김세민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오늘 참여 기업의 로고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달아주십시오. 네. 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지금 많은 구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상처가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맹한 독수리는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있을지 모를 상처를 안고 사시는 구직자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리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오늘 합격하신 분들께 감사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함께해 주신 기업 측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